영어미술 공부방 연봉 5천만 원 프로젝트를 위하여 SNS 활동 등을 하시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언제,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영어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 Art English University.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죠. SNS에는 Facebook, 인스타, 유튜브, 뭐 네이버 TV, 네이버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런 SNS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NS 세상 속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영어미술 사업을 하시는 이런 교육장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예전과 같이 뭐 간지를 뿌린다든지 대문 앞에 무슨 포스터를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 시대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SNS 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협업 마케팅이 오로지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업 마케팅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SNS를 하시는지, 우리의 삶 하루 24시간 안에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SNS 활동을 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문가님은 하루를 가장 효율적으로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SNS 활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염요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많은 선생님들이랑 많은 분들이 하루가 바쁜데 어떻게 적극적인 SNS 활동을 하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수님께서 그 길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 이용해서 수시로 화장실 갈 때, 점심 먹고 시간 남을 때, 커피 한 잔 마실 때 잠깐 5분이고 1분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 들이다보고 읽은 책에 400권의 모든 시간들이 무슨 시간? 어떤지 무슨 시간을 활용했다고? 짜투리. 제가 소셜미디어 협업 아카데미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간을 요구하는 거면 짜투리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끝나고 나면 11시예요. 그래서 집에서 겨우 닦고 씻고 하면 시간 없어서 잠 오는데 그래도 저는 글 쓰고 자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럼 중간에 곧바로 지쳐. 왜? 잠자기 전에 내가 SNS 할 시간을 딱 정해놓죠? 그런데 그 시간을 침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나오면 못하, 그날 못하는 거야. 왜? 어느 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날 못해요. 그리고 어느 날 뭔가 내가 밤늦게까지만 해야 될 작업이 있으면 그날 못해요. SNS 마케팅, 지금 온라인 마케팅은 시간 정해서 하면 못한다니까요. 있잖아요. 네, 내 일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충실해야 되잖아요. 진짜 충실해야 돼요. 제가 봐요. 좀 이따가 이제 또 이때를 묶을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영상 만들고 그 사이에 글 써요. 내가 따로 시간 내가지고 짧은 시간 내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도 10시간 하고 집에 가면 새벽 2시야. 새벽 2시에 잔다고요. 그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차 몰고 다시 원주에서 와요. 글 쓸 시간 언제 있어? 동영상 만들 시간 언제 있고? 숙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물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숫자가 어떤 데는 99, 조금 제가 시간을 나눠보면 99개 플러스 나와요. 그럼 일일이 99개를 다 펼치하고 들어가서 다 반응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중에 내가 반응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뭘로 하는가 하면 친구 삭제나 팔로우 취소를 해버려요. 종교적인 멘트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멘트, 시장, 이걸 다 없앨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되면 여기 뭐가 나와요? 저기 그게 나오죠. 하얀 것과 파란 것의 차이가 나오죠. 본 것과 안 보인 것의 차이가 나오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보시면, 여보시면, 왔으면, 왔으면 하얗고, 안 본 거는 파랗게 바탕이 돼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 이 바탕과 이 바탕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면, 저기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럼 내가, 바로 답글을 주저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달고 나와요. 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영어미술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안배해서 SNS 활동을 할 것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적극적인 SNS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매출이 신장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영어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연봉 5천만 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두 가지 영상, 공부방 인테리어 노하우와 영어미술 공부방 지금 당장 시작하라를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